띠러링 클래시 오브 클랜.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순사이 여러분들 델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클래시 오브 클랜. 자,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이거 한 3-4일 정도 안 켰단 말이에요. 3-4일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빡세게 돌린 건 아니고 현질이어도 이게 방송에서 내가 아무리 올려봐야 이게 내가 아예 안 하면은 보여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씩 장인들만 해서 건물 짓고 자원들 돈 받고 이랬었는데, 오늘은 저번 시간에 보면 애들이 이거 너무 10 오버홀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오버홀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보면은 제가 배치를 오질나게 잘 해놨거든요. 참고로 이걸 몇 시간 정도 했냐면은 한 4시간 정도 한 플레이한 건데, 한 2시간은 현질에서 했고 한 2시간은 그냥 잠깐 들어가가지고 자원 받은 게 끝이거든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지금 제가 10 오버홀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좀 업그레이드 할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최소한 좀 돈 많이 안 드는 것들은 업그레이드를 해놓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이 다른 거는 별로 필요 없고 보석을 사야 돼. 보석이 없어. 오늘 일단 10만원씩 해가지고 오버홀을 조금 풀려면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 한번 해봅시다. 일단 11만원을 충전을 했고요. 아니야,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뭐야 이거, 우발적인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아, 왜 우발적인 거 아니야, 미친놈이. 우발적인 게 아니야. 질러야 돼 이런 거 아니라고. 됐다, 딱 30만원만 하겠습니다. 자, 42,000개의 보석이 있거든요. 이걸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은 쫙 업그레이드 할 게 많아요. 추천 업그레이드를 하나씩 해볼게요. 자, 보석. 부족한 골드가 있다라는 썰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한 골드들은 존나 아깝네. 솔직히 존나 아깝습니다. 진지하게 존나 아까워요. 600만. 아우 쉣. 아, 좋았어. 엘릭서 저장소 56개, 84개, 120개, 159개. 11레벨이 끝이네. 그럼 폭탄타워는 뭐야? 아하, 아, 돈 존나 많이 쓰네. 와, 폭탄타워 2레벨 내 돈. 와, 내 돈. 아 씨발, 내 돈. 여러분들 일단은 벌써 보석을 다 썼습니다. 1000개 그 돈치를 다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전. 돈 아까워. 돈 아까워. 훈련소. 훈련소 하자, 훈련소. 오케이. 야, 엘릭서가 없대 이번에는. 아, 이거 나중에 해. 일단 금광 현질 안하고도 알아서 굴러가려면은 금광이나 그런 것들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놔야 돼. 좋아, 강해지고 있구만. 3900원이면은 뭐 괜찮지 않나? 이런거 하나 사주자. 자, 숨겨진 내전탑. 와, 살살 녹는다. 와, 리얼 돈 살살 녹는다. 이 내전탑 좋나? 아 씨발 안해 내전탑. 집합소를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집합소는 7레벨까지네.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돈 획득량이 저번에는 한 6000이었거든? 지금 8400으로 늘었고 엘릭서는 16800으로 늘었네요. 이 정도면 뭐 괜찮네. 이 정도면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또 뭐 업그레이드 할게. 여기 아직 많긴 하네. 짜글짜글한 것부터 먼저 하자. 짜글짜글. 어잉. 존나 많네. 형님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그래도 내가 게임 안 할 때 얘들이 있어야지 내가 돈 조금이라도 아끼지. 돈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아, 아무튼 그냥 필요해서 샀어요. 뭔 소린지 모르면은 어쩔 수 없어. 절약정신이야. 왜 절약정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30만원을 쓰는 게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장인을 안 사놨으면은 지금 내가 30만원만 써도 되는 거를 50만원 써야 됐을 수도 있다 이거지. 이해했죠? 그냥 소리 치고.
그렇죠. 저를 구차하게 만들지 마세요. 바람방 줄기는 뭐야? 야, 이런 것도 있었어? 이게 뭔데? 난 이게 뭔지도 몰라. 난생 처음 봐. 바람을 시원하게 불게 해가지고 유닛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건가? 이야, 정말 유익한데? 난 저런 유익한 걸 본 적이 없어. 어디 보자. 내가 그리고 보니까 공격을 좀 많이 당하더라고. 공격을 당할 때 좀 위해서 방어 시술들을 좀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일단 대포부터 하죠. 대포 4개가 있는데 하나도 업그레이드 안 됐어. 1렙이야 1렙. 미친. 이런 것도 좀 해야 돼. 필요해 필요해. 대포 10레벨까지 가능하네요. 야, 대포 크다. 그거 아름답네. 이제 이런 대포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난 아직 대포를 업그레이드. 이거 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뭐야. 장벽 85개 남아있고 대포 3개. 대포 개쓰레기라고? 대포 하지 말까? 박격포가 우선순위라고? 왜 빨리 말 안 했어 이씨. 초당 공격력 15네. 굴인데? 근데 뭐 거미 공격이니까. 박격포 띠용 띠용. 아, 돈이 없어! 이게 뭐야! 30만원 한번 더 가자고? 싫어. 클랜 금고 털라고요? 클랜 금고에 돈 많아? 많겠지. 내 클랜이 얼마나 대박인데. 예! 걔 족밥인데, 이거? 우리 클랜 걔 그지 대리네. 에이씨, 내가 다 가져가야지. 원래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거지? 불법적으로 한 거 아니지? 도덕적으로 뭔가 마음이 아플 뻔 했잖아. 클랜 금고 다 틀었는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나 마음이 아파와. 일단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왠지 사면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쎄해. 저게 그나마 보석 몇십 개 줄인다고? 사볼까? 이제 뭐해? 어떻게 써 이제? 채우기 가자! 오! 다 채웠다! 난 부자야! 와, 600만원 번썰 푼다. 개사기네. 일단 엘릭서 정제소랑 금강을 싹 업그레이드 해놓읍시다.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써야 돼. 할 거 거의 다 했는데? 아, 훈련소 할까, 훈련소? 훈련소도 필요해. 어, 돈 없네? 이제 그럼 그만. 방벽, 방벽! 돈 다 썼다. 야, 여러분들 지금 보석이 16,000개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30만원어치 질렀거든요. 20만원 썼습니다. 금광이랑 그런 것들 다 업그레이드 된 상태이고요. 그로 인해서 돈은 시간당 25,000.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25,200원이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엘릭서 25,000개를 얻기 위해서는 60만이면은 380개, 400개라고 칠게. 400개. 그니까 보석 하나당 엘릭서가 1500씩 얻을 수 있거든? 25,000 나누기 1500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래 1시간당 보석을 17개씩 얻을 수 있는 거야. 보석 17개는 얼마야? 80 나누기 17은 한 4.7 정도 되네. 그럼 1200 나누기 4.7은 한 300원. 야, 1시간에 300원 벌어. 와, 골드도 대충 하면은 1시간에 600원. 와, 아무것도 안 해도 600원. 와,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봐서 24시간 놔두면은 600원 곱하기 24, 2만원 버네. 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2만원. 와, 미쳤다. 그럼 이거 1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은 와, 70만원. 아니, 아니 70만원 700만원. 와, 부자다. 와, 이거 1년만 하면은 나 지금 한 100만원도 안 질렀으니까 1년 정도 할 거 생각했을 때 와, 이윤이 이윤이 얼마야. 나 부자다. 이야, 오늘 이거 안 질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오늘 돈 존나 많이 벌었다. 아, 진짜. 아, 행복해. 여러분들 이제 좀 중심 같던 저의 마을에도 행복이 찾아왔네요. 아,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1039점이잖아? 내 클랜원 중에 제일 낮은 놈 보자. 걔보단 이제 내가 높지 않을까? 제일 낮은 놈, 제일 낮은 놈. 야, 1151. 실화냐 너? 내가 한번 봐줘야겠구만. 방문. 으이구. 아잉.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에잉. 에잉. 뭐 하는 거야 이게? 클래시 오브 클랜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야, 잠깐만, 이거 맞짱 못 뜨나? 빨리 들어와 있으셈. 내 마을을 격파할 수 있을까요? 새끼들 딱 봐도 개씹고 인물이잖아. 정신 승리? 뒤질래? 크라이스 뒤질래? 너라고 안 털릴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시도는 할 수 있어. 야, 봐라. 아, 나 3% 뿌심 족밥. 어,
하나도 안 죽고 3% 죽임. 와 진짜 개못한다. 나 진짜 코만 팠는데 3%가 없어지네. 너 내 끝까지 썼으면은 다 죽었어. 내가 딱 봤는데 내가 특별히 봐줬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자. 아, 일단은 그래도 마을 나름 강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굴러가긴 할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너무 10 오버홀이었는데 10 오버홀에서 그냥 오버홀로 바뀌었어. 아 이 정도면 나름 오버홀 아니잖아. 나름! 저번에는 야! 저번에 내 마을 보여줘? 저번에 내 마을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진짜 구라가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막 이렇게 돼 있고 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놨다고. 저번에 비하면 내 마을은 지금 굉장히 아름다워진 거야. 알겠어?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